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또 홀로 또 직장에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이 시간 많은 온라인 넘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임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식구들은 같이 앉았으면 그래도 옆에 분들하고 좀 인사 좀 나누세요. 반갑습니다. 예. 또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두 번째 단락인데요. 9장. 오늘 마태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장면입니다. 우선 지난주 우리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는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실질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근데 그 나라는 그냥 오질 않고 무엇과 함께 수반되어 오시죠? 권세, 권세. 근데 그 권세는 통치하고 누리고 지휘하고 억압하는 그런 권세가 아니라 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구원하시고 세상을 섬기는 권세로 그 나라는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권세를 받아 오셨죠. 그리고 그 권세의 마지막 목적지는 뭡니까? 영광이에요. 영광. 그래서 영광의 실체는 하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을 완성하는 것으로 끝이 나요.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아드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 현장으로서 가장 적극적인 영광을 돌린 자리입니다. 그래서 나라, 권세, 영광, 이것이 마태복음 전체를 통과하는 일관된 흐름이 될 겁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주기도문 말미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해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이 세 가지 언어, 주제, 단어를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우리가 마태가 부름받는 장면인데 그 이야기 속에 정말 중요한 얘기가 뭘까? 잘 따라서 순종했다는 얘기일까? 우리 한번 성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주 담백하게 간결하게 모든 상황을 집약해서 이제 소개를 했어요. 우선 한 단어 한 단어를 좀 풀어가면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 걸로 봐서 이 마태라는 이름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붙여진 이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마가나 누가복음에 보면 마태의 원래 이름이 소개되죠. 혹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예, 레위라는 이름으로 불리웠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옛 이름이죠. 유대 사람들은 당시에
뭐 헬라식 이름도 갖고 있었고 유대식 이름도 갖고 있었고 또 어릴 적 별명, 커서의 이름, 이렇게 이름이 보통 둘 이상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냥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마태는 원래 이름이 세리예요. 레위, 직업이 세리죠. 그리고 이제 부름받은 이후에 고쳐진 이름이 마태라고 불리워졌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마태라 하는 사람이 어디에 앉아 있었어요? 네, 세관에 앉아 있었어요. 세관. 여기 앉아 있다라는 말부터 먼저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는데, 앉아 있다라는 말은 사실상 그 일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 뜻이에요. 근데 어디에? 세관에. 세관, 그러니까 우리가 퍼뜩 머릿속에 이미지가 이렇게 버젓한 빌딩이 있고 그 안에 사무실이 있고 뭐 이런 세관 정도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 말하는 세관은 갈릴리 해변가에 이동식, 그러니까 좌판 그냥 몇 개 놓고 거기 장부책 펴놓고 옆에 거둔 돈주머니도 있고 이렇게 어지럽게 이렇게 진물을 보던 이동식 공간입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그래야만 됐던 이유가 이제 뒤에 좀 설명을 할 겁니다. 어쨌든 그런 정도의 세관에 그런 종사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그 광경을 어떻게 하셨어요? 에이도 보시고 그랬어요. 보시고. 이 보시고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았다 그 뜻이 아니에요. 꿰뚫어 봤다. 지금 마태 세리는 분주히 장부에 무언가를 열심히 기록하고 또 열심히 세금을 계산해야 되고 또 열심히 지금 업무를 보고 있던 분주한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뭐가 된 것 같고 또 먹고 사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는 그런 직위죠. 근데 이 세관은 사실상 로마 정부 당국에 의해서 인증된 세관으로서 이 직무는 로마의 업무를 대리하는 직무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 당국에서 제시한 세금을 걷어서 갖다가 상납을 해야 되는데 이 세리들이 챙기는 수입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거두어서 그 차익은 자기가 먹는 수익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강제적이고 과도한 세금을 먹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람들은 더러운 직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당시 세리하면 유대인들의 사회적 통념 속에는 죄인들, 더러운 것들 이렇게 인정이 되던 때입니다. 그 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쁘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걸 누가 보셨다고요? 예수님이 에이도 주목하셨어요. 뭘 보셨을까요? 세금 잘 적고 있나? 동계사는 똑바로 하나? 뭐 이런 거 보셨을까요? 그 마음에 깊은 공허를 봤어요. 아, 심령에 허기가 있구나. 근데 이때 마태는 사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게 아니에요. 마태는 이미 이 순서는 이때 처음 만난 것처럼 마태가 기록을 했지만 여러분 앞에 5장, 6장, 7장, 8장에 걸치기까지 그 중요한 산상의 설교를 누가 기록했습니까? 마태가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기록한 내용을 잘 보세요. 마태는 그 설교를
듣지 않고는 그렇게 정확하게 필체를 통해서 기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들었고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서 앞서 직간접적인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산 위에 무리 중에 섞여서 깊게 전달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쨌든 무리 중에 섞여서 앉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것을 현장에서 직접 듣지 않고는 이 마태복음에 나타난 산상설교를 적을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낯선 일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계속 내적인 충격을 받는 거예요. 놀랍다. 도대체 저런 가르침은 어디서 오는 걸까? 이 세상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가르치던 그 원리와는 사뭇 다르다. 로마 정권이 지향하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원리를 말씀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과연 옳게 사는 걸까? 내가 사는 게 맞나? 내가 언제까지 이 더러운 욕을 먹으면서 사람 대우받지 못한 채 이렇게 허기진 인생을 안고 살아야 되는가? 어쨌든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치고 내려오시니 군중들도 다 따라 내려왔고 해산을 했고 마태도 자기 삶의 자리로 복귀했겠죠. 그리고 세관에 앉아서 지금 열심히 또 갈등은 있었지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 직종이니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셨어요, 예수님이. 에이도.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그 마음에 어마어마한 내적 여진이 일고 있고 갈등이 일고 있고 허기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보셨어요. 보시고 그리고 이제 뭐라고 그러셨나 한번 보십시다. 나를 따르라. 이 나를 따르라는 말은 내가 가는 길에 함께 같이 가자. 정확히 그 말이에요. 내가 가는 그 길을 함께 걷자. 나를 따르라 그 말이에요.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세상 많은 부름의 소개와 현장이 표현이 성경에 등장하지만 이와 같은 간결하고 절제된 함축된 표현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강제적인 부름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마태는 그리스도의 선포와 가르침에 충격을 받고 마음에 여진이 일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너는 더 이상 그런 일을 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 여기에 강력한 부름 앞에 마태는 즉각적이고 순발력을 동원해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어디로 갔을까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어디로 갔을까? 바로 10절에 그 해답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네. 어디로 가셨어요? 나를 따르라 해놓고는 마태의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당시 이 마태의 집은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집으로 명칭되어 있을 법합니까? 죄인들의 집, 죄인의 집,
세리가 사는 집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오며 가며 손가락질하던 집이에요. 에이, 세리가 사는 집이지 여기가. 근데 그 집에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서 뭘 하기 위해서 들어가셨을까요? 점점 더 중요한 액션이 마태의 필체를 통해서 그대로 소개됩니다. 그들과 함께 앉아 식사를 하셨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 모니터를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요한복음 13장을 설명할 때도 드렸던 말씀인데, 예수님이 마지막 전날 밤 제자들과 두 가지를 하셨어요. 마지막 식사를 하셨어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들의 발을 닦여 나갔습니다. 세족식을 거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 특별히 이 두 행위는 얼마나 중요한 행위인가 하면, 유대인들에게 식사라는 것은 그냥 허기를 때우기 위한 과정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계급사회입니다. 철저하게 사실은. 그래서 자기보다 낮은 지위의 사람들과 식탁을 함께하는 것은 그 사회적 통념상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건 용납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온 사회가 손가락질하고 민족의 배반자 역할을 로마 정부의 입장에 서서 민족들을 힘들게 하는 이 세리들은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면 유대 사회적인 통념의 이해 속에서 이 광경을 바라볼 때는 예수님이 지금 무엇과 동질성을 갖는 겁니까? 죄인과 동질성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거기 테이블을 얘기, 식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말론적 그림에 우리를 어디로 초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식탁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 사회는 이 식탁의 교제는 너와 나는 하나이며 한 공동체임을 사실상 선포하는 세리머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행위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두 가지를 여기서 보여줍니다.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고, 두 번째는 그들과 함께 앉아 식탁 교제를 하세요. 이 말은 그들을 주의 나라 잔치의 한 가족으로, 한 공동체로 초대한다는 선언이에요. 그런데 이 마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세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이 앞에 번역 하나가 생략이 됐어요. 마태복음 9장 2절에도 생략된 지난주 말씀드렸던 번역인데 이두라는 헬라말이 빠졌어요. 번역이 빠졌어요. 9장 2절을 볼까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나왔다. 여기 침상 앞에 무슨 단어가 빠졌는가 하면 이두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마태는 이 용법을 굉장히 즐겨 사용합니다. 근데 이 표현들은 언제 쓰는 표현들인가 하면 헬라 용법에는 어떤 새로운 중요한 메시지의 전환을 가지고 올 때. 자, 여기 좀 봐봐. 여기 좀 봐봐. 이 정도가 아니에요. 보라. 보라. 지금부터 어떤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원리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라. 그 말이에요. 보라. 근데 그 중요한 이두라는 단어가 오늘 번역에도 빠졌어요. 왜 뺐는지는 모르겠는데, 읽자면, 10절을 다시 읽자면 이렇게 읽어야 맞아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보라, 보라,
어떤 새로운 질서, 새로운 원리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마태의 기록을 통해서. 보라,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또 어떻게 했더니? 앉았더니, 함께 앉았더니 이들과 한 가족 공동체가 되겠다는 예수님의 중요한 퍼포먼스요, 선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식사의 자리는 어느 학자가 이런 말을 썼어요. 한번 우리 성도님들 그냥 따라서 해보십시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따라서 합니다. 전환의 공간. 전환의 공간. 예,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전환의 공간. 전환의 공간. 자, 뭐가 전환의 공간인 겁니까? 이 식사의 자리가 죄인과 하나님 아드님이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 공간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세상에 그런 전환의 공간을 해야 될 곳은 어디이어야 할까요? 교회입니다. 그런데 씁쓸하게도 교회도 여전히 계급이 있고 돈이 말하는 세속의 질서가 횡행하고 있는 사람 대우하고 없는 사람 무시받는 공간이라면 그건 전환의 공간이 될 수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그런 전환의 공간이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들어와서도 충격을 받고, 야, 뭐 이런 데가 다 있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되갚는 질서나 원리가 아니라 사랑으로 덮어지고 용서가 흘러가고, 이게 뭐예요? 오늘 마태의 집에서 일어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함께 앉은 자들 속에 벌어지는 전환의 공간이에요. 믿습니까? 이것이 지금 오늘 여기서 드러나는, 어쩌면 예수님이 드러내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예요. 마태가 제자로 부름받았다, 이게 메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또 볼까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것이 그 전환의 공간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을 바라본 그 당시 보편적인 계급사회 속에 익숙한 종교 지도자들의 시각이었어요. 그런데 이 질문은 이 당시에 여러분 전혀 이상한 질문이 아니에요. 낯선 질문일 수가 없어요. 아주 익숙한 시각에서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이에요. 아니, 너희 선생은 정통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저 세리의 집에 들어갈 수 있으며 어떻게 저들과 함께 식탁을 할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은 이상한 질문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비추어졌었죠? 소동하는 무리, 이상한 사람들로 비추어졌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상해야 돼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리스도인들, 이상한 사람이 돼야 돼요. 왜 저렇게 손해보고 살지? 저렇게 살면 손해가 뻔한 걸 저 사람들 모르나? 알죠. 그런데 그 삶은 주님이 원했던 삶도 아니고 추구했던 가치가 아니기에 우리는 따르는 자들이니까 그 길로 안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시각에서는 이상한 사람들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반응 속에 예수님이 꺼내놓은 대답에 오늘 본론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본론이 뭐냐면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건 고대 사회에 누구나 퍼뜩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의 이걸 뭐라 그러죠? 속담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속담일지라도 여기에 표현된 단어 하나가 아주 중요합니다. 병든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시대, 신약시대를 막론하고 이 병든 자를 어떤 상태를 성경은 병든 자로 정의를 했는가? 그 성경적 정의가 아주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호세아서 5장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우리 성도님들 모니터상이지만 한번 따라서 일렁굴로 합시다. 다 같이 시작.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앗수르로 가서 야레방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이 개념 이해하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바짝 곤두세워서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 지금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보통 말 안 들을 때 에브라임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합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뭐 병이 났어요. 또 유다가, 남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상처, 이것도 병이에요. 깨달았고. 자, 양쪽 다 지금 어떤 연약한 상태에 빠졌어요. 그 연약한 상태를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레방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자, 이런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당연히 몸이 아프면 물리적인 의사를 넘어서 누구에게 그 치료를 구해야 옳은 겁니까? 하나님께 치료를 구해야 옳은 거예요. 맞죠? 구약시대에. 지금 이 병이 들었고 상처를 깨달았다라는 말은 그들이 어떤 지금 스스로 치유할 수 없는 질병이 영적인 불온함에 빠져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도움을 얻기 위해서 어디로 달려가요? 아수르, 저 북쪽에 있는 절대 강국인 아수르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말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진짜 병든 상태는 어떤 상태를 진짜 병든 상태라고 성경이 정의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 그게 병든 거예요. 물리적으로 연약함에 빠진 것도 병든 거지만 성경 기자가 정의하고 싶은 것은 진짜 병든 게 뭔지 아느냐?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게 진짜 병든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을 좀 정리해 보십시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바리새인들이 들었겠죠? 예수님의 대답을. 건강한 자에겐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느니라. 예수님이 척 이 말을 꺼냈을 때 바리새인들이 들을 때는 당연히 건강한 자는 누구로 생각이 되었을 것 같습니까? 자신들이죠. 자신들은 건강한 자예요. 그러면 병든 자는 누구로 인식을 했을 것 같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어요. 이들에게는 고침을 받았고 회복이 된 상태라고요. 그러면 진짜 병든 자는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의 스스로 먹은 생각과는 달리 자기들이 병든 자인 걸 몰라요. 앞에 구주가 계시는데 의원 중에 의원이시고 모든 치료자의 치료자이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에게로 자비를 구하지 못하고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온전한 사람입니까? 건강한 사람입니까? 병든 자입니까? 그게 진짜 병든 자예요. 그럼 이 메시지 속에는 예수님의 구원은 누구를 포함하고 있나요? 바로 바리새인들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구원을 얻어야 된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열심과 도덕적인 함양을 쌓아서 인격 수양을 통해서 진실 없는 예배를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구원의 길인데 그걸 모르고 있으니 진짜 병든 자는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물론 세리와 죄인들도 병든 자들이었죠.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절 13절을 한번 전체가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배우라 그랬어요. 이 말을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죠? 이거는 모든 바리새인들의 기존 삶을 한 방에 뒤집어 엎는 충격적인 발언이에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선생들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 그러고 있죠? 배워라. 그러면 지금까지 그들이 주장하고 믿고 근거하고 가르쳤던 바가 모두 뭐가 되는 거예요? Nothing이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다시 배우라고 말이에요. 뭐를 다시 배울까요? 그 앞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충격적인 얘기를 하죠. 어떻게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이 말은 잘 아시는 것처럼 호세아서 6장 6절의 인용입니다.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자막을 통해 읽읍시다. 시작.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 인애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헤세드예요. 인애. 이 말이 긍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을 인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원본이 또 있어요. 호세아 6장 6절의 원본이 또 있어요. 이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인가 하면 우리 시편 51편을 좀 띄워주세요. 다 같이 한번 다시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이 말 또한 다윗이 쓴 말인데 충격적인 가히 혁명적 발언이에요. 아니 구약에 이스라엘의 왕이 뭔 사연 끝에 한 말인데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 말이 전 존재가 성립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음 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번제라 그랬습니까? 상한 심령이라 그랬습니까? 상한 심령. 이 시편 51편은 아시는 대로 다윗이 쓴 시인데 그 시 제목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전 존재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면서 고백한 시가 바로 시편 51편이에요. 이때는 다윗이 인생의 정상에 있을 때입니다. 모든 것들이 힘이 모아지고 자리가 절정해 있고 승승장구할 무렵이에요. 그런데 죄인 줄도 모른 채 남의 아내를 뺏어 살인과 간음을 동시에 터뜨리죠. 그리고 그게 죄인 줄 몰랐어요. 근데 오늘 나단이 찾아왔어요. 얘기를 합니다. 어느 마을에 가난한 농부가 딸처럼 키우는 양을 한 마리 데리고 있었고 그 옆에는 부자가 많은 양떼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잣집에 어느 날 행인이 하나 찾아왔어요. 이 나단 얘기에 지금 그 행인은 죄입니다. 죄. 음욕이라는 행인이 찾아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부자가 자기 집에 행인이 요구하는 음욕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많은 양떼 중 한 마리를 잡아 대접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여자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옆에 가난한 농부의 딸처럼 애지중지 키우던 한 마리 양을 빼앗아다가 그 행인을 대접했다면 나단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각하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러자 다윗이 위선이나 거짓을 말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말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아니 이스라엘 하늘 아래 이런 천인공노할 인간이 콧구멍으로 숨쉬고 살아있단 말이오? 송 목사가 사극을 많이 봤구나.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죽여야죠. 그런 인간은 죽여야죠. 나단이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여기서 무너져요. 악소리도 못 내고 무너져요. 그 죄인이 자기일 줄 몰랐어요. 그게 죄예요.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게 죄예요. 병든 자예요. 이게 영적으로 병든 자예요. 오늘 등장하는 바리새인 같은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랬을까요? 이 긍휼은 우리 보고 그러니까 너희들도 연민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이 긍휼 때문에 아버지의 긍휼을 원하심 때문에 내가 왔다 그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그대들의 치유할 수 없는 영적인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기 위해서 왔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하는 그 말을 무슨 뜻인지 다시 배우라. 뭐가 참된 예배입니까? 형식과 장소를 고집해야만 참된 예배입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이때부터 왕의 정상에 올라 밧세바 사건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의 신앙의 칼날은 덫이라는 싸움이었어요. 나 이 정도다. 나 이 정도는 돼. 내가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웃기지 마세요. 이때부터 다윗은
왕으로서가 아니라 성도로 성공합니다. 제가 성공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는 매일매일 절절매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 참된 예배는 매일매일 나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오늘도 저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참된 예배예요. 뭐 형식 좀 건너뛰어도 돼요. 성경 어디에도 예배 순서대로 지키라고 그런 말도 없고 순서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제사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에 공로 없이 저 설 수 없어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가장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숭고한 제사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고백이 또 한 줄을 이 험한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고백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